그러면 이어서 이제 오늘 3부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산미 증식 계획 1920년에서 1941년까지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량 및 원료 공급지로 만들기 위해서 실시했던 농업 정책, 식량 및 원료 공급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산미 증산 계획이라는 명칭도 있고요. 그래서 원래 증산을 하기로 했던 양보다 더 많은 쌀이 일부 유출되기까지 했어요. 근데 1941년까지를 그 산미 증식 계획기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41년에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이때부터는 사실 그 강제로 뜯어가기 시작해요. 중일 전쟁 때부터 강제로 뜯어가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상업적 교육의 형태로 이제 이출이 된 거야. 그러니까 수출이 된 거죠. 근데 당시에는 일본의 쌀 시세가 그 우리나라의 쌀 시세보다 비쌌어요. 그래서 지주들하고 일부 분홍들이요, 조선 내부 시장보다는 일본에 따가 갖다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일본은요, 그 개항기 때부터 쌀 수출국이었어요. 개항기 때부터 쌀 수출국이었고, 근데 이제 일본이요, 왜 우리나라 쌀을 원했냐면요, 그 일본의 주된 쌀 수요가 집중되는 품종이 자포니카 쌀이라고 있어요. 그 동북아시아에서 소비되는 쌀은 자포니카 쌀이라고 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나라에서 나는 쌀로 쌀밥을 만들면요, 되게 그 쌀밥이 그 되게 윤기가 있잖아요. 윤기가 있고 되게 통통한 쌀이잖아요. 근데 그 자포니카 쌀 말고 그 다른 나라에서 나는 이 쌀들은요, 그 쌀들은 힘이 없어요. 다른 나라 쌀들은 쌀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태국에 가서 쌀밥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태국에 가서 먹었던 쌀밥은요, 정말이지, 어우, 네, 맛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진짜 밥에 윤기가 없어요. 태국에서 먹었던 쌀밥은. 근데 이 자포니카 쌀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리고 중국 북쪽 지역 일부에서밖에 생산이 안 돼요. 거기에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량 기지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거기에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요, 이제 일본이 농촌 인구들이 이농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일본은 이때부터 이미 도시 집중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쌀 재고량이 바닥났고 쌀 소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쌀값이 폭락하게 돼요. 왜냐면 1918년 때요, 그 독일, 뭐 폴란드, 뭐 러시아 이런 데서 나는 동유럽산 곡물들이 세계에 그냥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야. 값이 쌌거든. 어쨌든 일본 정부가 쌀을 재고를 확보를 해야 될 계획도 있었고, 거기다 이제 그 일본 엔화 통화권에서 쌀 유통을 시키면 외화 부담을 절감시킬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총독부가 산미 증식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1차 계획은 1920년에 시작을 해요. 문화통치 시절 때부터. 왜냐면 1918년까지 토지조사를 다 했어. 토지조사를 잘 했으니까 이제 그거에 따른 산미 증식을 할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쌀 920만석을 증산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460만석을 기준으로 해서 일본으로 보내요, 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23년에 일본에서 관동 대지진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 본토에 그런 쌀이 필요해지니까 단기적으로 양을 늘리기는 했었어요. 근데 조달 방식도 경제 여건상 좋지가 않았고요. 그 농민들이 반발을 하면서 결과는 그 흐지부지 됐고, 오히려 특본 사람들은 그 지주들만 이득을 본 거야. 그러니까 일본이 좀 정책 설계가 좀 약간 허술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 일본하고 한반도의 기후 여건 같은 거 있잖아요. 농업을 위한 환경. 그게 좀 약간 그래도 비슷할 거다 하고 막연히 계획은 했는데, 일본에서 사용했던 쌀의 종자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이걸 재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벼농사에는 수자원 확보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벼농사는. 그래서 하천의 수위는 또 계절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도 벼농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근데 이걸 고려를 안 한 거야. 그래서 한강을 기준으로 보면 하상계수가 180에서 190 그 밀리미터예요. 그래서 1년 동안의 최대 유량이 그 최소 유량이 180배, 190배 뭐 이런다는 거? 근데 낙동강하고 금강은 이게 300 이상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강은 그 종합개발 사업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한강은 유난히 댐이 많아요. 한강은 댐이 많다 보니까 홍수 조절을 좀그 용이해요. 근데 금강은요, 금강은 댐이 저기 청주에 대청댐밖에 없어요. 대청댐밖에 없고, 그 낙동강 같은 경우도 저기 그 안동, 영주, 안동하고 영주에밖에 댐이 없어요. 뭐 안동댐, 임하댐, 최근에 만드는 그 영주댐 있죠? 그 중앙선 이설된 그 영주댐,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여간 그런 것 때문에 댐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굳이 낙동강의 지류까지 보자면 그 남강 쪽에 있는 진주댐이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일본 하천 같은 경우는요, 하상계수가 40에서 100이에요. 그래서 한반도보다는 하천 환경이 양호해요. 양호하긴 한데, 한반도에서 안정적인 농업을 유지하려면요, 좀 수리시설을 좀 확충을 해가지고 수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좀 먼저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한반도하고 일본의 다른 기후 환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재배하기 적절했던 종자도 좀 필요했었어. 근데 그런 개발이 없었던 거야. 그냥 탁상공론이었던 거예요, 일본도. 그래서 증식을 하기는 해요. 증식을 하기는 했는데, 그 당초 목표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1차 증식 계획이 뭔가 기대만큼 안 돼. 거기에 딱 관동 대지진까지 터졌어. 그래서 1926년부터는요, 2차 증식으로 바꿔요. 2차 증식은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재고량보다 쌀 유출량을 늘리기 시작해요. 일본 본토의 공업화를 위해서 좀 실질 임금은 유지를 해요, 일본 노동자들의. 그리고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예요. 그 1930년대에 세계 경제 대공황이 터지잖아요. 그거의 전초 현상으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터지고 있었는데, 미국가를 지키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유지시켜서, 이게 일본이 왜이 목적을 세웠냐면요, 일본은 사회주의를 탄압을 했었어요. 일본은 딱그 제국화, 일본 당시 제국이었어요. 제국주의 때문에요. 일본은 그 뭐냐,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제국 정치였기 때문에 일본은 당연히 사회주의를 탄압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의회 정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땅에서는 당시 일제 시대는 뭐 자유주의 진영도 사회주의 진영도 다 탄압받았어요. 그래서 그 2차 증식 때는요, 걔도 쌀 품질이, 우리나라 쌀 품질이 일본 쌀보다는 그래도 뒤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민들 소득도 조금은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잘 됐으면 좋았는데, 문제는 1930년대가 되니까 세계 경제 대공황이 터져버리고요. 그리고 그 일본으로, 일본 본토에요, 우리나라 쌀이 대량으로 가버리면서요, 일본의 쌀값이 폭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일본에서 농촌 경제가 망해버려요. 악화가 된 거야. 그래서 일본 농민들이 오히려 그 반발하게 된 거예요. 쌀값 폭락으로 일본 농민들이 손해를 본 거야.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은 결국 1934년에 실패로, 야 우리 실패 꽝, 1934년에 실패한 이유가 세계 경제 대공황 때문이에요. 결국 일본이 그냥 지나치게 무리하게 그냥 그 탁상공론으로 시작했던 거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효과를 못 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영향으로요, 민간에서 농업산업이 변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뭐냐, 이때 산미증식 때 이제 원래 그 전까지 우리나라는요, 벼를요, 그 쌀, 그 우리 그 우리 흔히 원래 그 벼농사 하면요, 그 원래 그 쌀에 그 껍질 씌어 있잖아요, 이거를 벗겨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제대로 못하다가 그 이제 이 산미증식계획 때 이제 기계를 이용한 도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 우리 외갓집 가면요, 우리 외갓집 가면 그 벼 도정할 수 있거든요. 그 우리 외갓집이 벼 농사를 하는 집안이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 외갓집에서 그 쌀을 그 도정을 해가지고 그 우리 집으로 쌀을 택배를 보내줘요. 가끔 계속 쌀 얻어먹을 때 있어요. 어쨌든 그건 쌀 도정 상태가 좋아지긴 하는데, 그래서 그 일본은 이제 가정에서 도정을 하니까 가내 수공업이잖아요. 가내 공업인데 일본 살 쌀보다 조선 쌀, 우리나라 한반도 산의 그 쌀이 더 가격이 낮고 품질이 더 좋아요. 가성비가 훨씬 뛰어난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일본에서 쌀 부족 현상 자체는 해소를 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 우리나라산 쌀을 유입을 하면서 일본 농가의 소득이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의 의회에서요, 쌀의 이 이출 문제를 두고 농림성하고 조선총독부가 맨날 싸워요. 그러니까 쌀 농사를 안 하는 국민들, 도시에서 사는 그 도시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 쌀값이 싸졌구나, 물가 안정됐구나 하지만, 이 하필이면 이 쌀값이 떨어진 시기가 세계 경제 대공황 시기가 돼버려 가지고요. 경기도 폭락해 버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농사를 안 짓는 인구도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 없는 거지. 이 경제 대공황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야. 자, 근데 이 산미증식 계획 때 그 논농사에 물을 대는 거를 수리시설이 있거든요. 이거를 개설하면서 수리조합 개설운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논농사가 제일 잘 되는 데가요, 현재 전라북도 김제평야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 김제의 호남평야라고 부르죠. 그 호남평야라고 부르는 그 김제평야. 사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그 고속도로가 호남고속도로, 철도가 호남선이죠.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초기하고 중기는요, 그 원래 이 호남평야 지역이 최고의 곡창지대이자 풍류지대였는데 조선 말기에 혼란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도 없이 평야만 드넓어. 그래서 이 호남평야 지대에 지주들하고 농민들의 주도로 개간하고 수리시설 정비 등이 집중적으로 이때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원불교 쪽을 중심으로 간척 사업이 시작돼요. 제가 간척의 역사 컨텐츠를 한 적이 있죠. 그 원불교 그 원광대 익산에 있잖아요. 그래서 육군훈련소 그 종교행사 그 시설에는요, 원불교가 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대대적인 간척 사업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도 그 저기 새만금 쪽은 새만금 방주제 지금 완성됐고, 지금 간척 사업이 진행 중에 있죠. 간척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총독부에서도 이제 관용수리시설 개설을 하고, 시도는 하고. 근데 총독부에서 한 거는 오히려 추진력이 좀 낮았어요. 오히려 민간이 더잘 됐어, 이거는. 민간인들이 농사 지으니까. 그래서 농농사를 위한 수리시설 정비하고 개설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전라북도 호남평야에는 정말 농농사지대가 진짜 넓게 형성이 되고. 그래서 이때 쌀을 일본으로 이출해가지고 이때 수익을 올리는 호남 대지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이 산미증식계획 때이 호남 지역의 농업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요. 그 오히려 조선시대 때는 경상도가 오히려 생산량이 더 많았거든요. 경상도가 면적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근데 현재 우리나라 미곡의 생산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곡이 최대의 곡창지대는 현재 이 호남 지역이에요. 그래서 호남평야. 호남평야가 최고지. 아, 물론 구례도 구례 같은 경우는 산간 지역이긴 한데요. 논농사를 지어요. 물론 밭농사를 많이 하지만. 그리고 대지주들은 확실히 이득을 봐요. 애초에 그냥 개항하기 전부터 해방될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땅은 지주들 세상이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농지 개혁을 했지만요. 그래서 당시 이제 소작제도에서요, 지주들은 이제 땅을 소작으로 내주는 소작농들한테 수확한 벼의 절반을 가져가요. 그래서 지주들은 쌀을 축적하고 해외 시장을 써먹어서 일본으로 팔아먹은 거야. 팔아먹어요. 그래서 진짜 자작농이거나 소작농들은요, 국내에서밖에 못 팔아먹는 거야. 근데 이제 지주는 도정 설비까지 갖고 있고 벼를 도정해가지고 대량으로 유통해가지고 떼돈을 버는 거예요. 거기에다 그때 얻은 수익으로 뭐 재화도 사고 사치품도 구입하고 그것만 했겠어요? 주식 투자도 했겠지? 할거다 해요. 복권도 긁었겠지. 수리조합 개설이나 수리시설 확충 같은 거에서도 이때 농촌 기반 시설을 투자하기 위한 예산도 그래서 농민들한테 수리조합비를 또 거둔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은 실질적으로 세부담이 더 커졌고 그래서 같은 농민들이라고 하더라도요, 지주들하고요, 소작농들하고 빈부 격차가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다 일제강점기 때는요,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식료 구입의 총량도 증가하고 평균 키도 커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 시기에 1인당 쌀 섭취량이 감소했지만, 대신에 다른 나라에서도 음식이 들어와서 막 스테이크도 먹고, 뭐 스테이크도 썰어 먹고, 양식도 좀 먹고, 뭐 빵도 좀 먹어보고, 우리에게 빵을 달라가 된 거야. 이때부터. 거기다 조선은 원래 옛날에는 논농사보다 밭농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쌀보다 잡곡의 섭취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우리나라가 식사량이 많았던 이유가요. 잡곡밥을 먹었기 때문에 식사량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뭐냐? 여러분들 그 햇반 사 먹잖아요. 요즘 그 즉석밥 사 먹는데 즉석밥 중에서 그 쌀밥 먹을 때요. 쌀밥 공기가 생각보다 이렇게 납작해요. 근데 우리 밥그릇에 떠먹을 때 어때요? 더 많이 먹잖아. 물론 쌀밥을 그만큼 먹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근데 요즘 우리 집에서 엄마가 맨날 잡곡밥을 하거든요. 사실 난 잡곡밥보다는 흰쌀밥이 좋은데. 뭐 어쨌든. 그래서 이 시기에 농촌의 빈부격차는 커지긴 했는데, 식생 수준이나 뭐키등 생활 수준 자체는 아주 크게 안 좋아졌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어요. 이 시기의 빈부격차는 농민의 소득이나 이 삶이 좀 저하됐다기보다는 지주 소득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벌어졌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소작농들의 수확량이 많아져야지 지주들도 이익이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지주가 성장하려면 소작농도 성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조선, 우리나라 지주들의 재력이 강해졌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일본인 지주들까지도.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소작료 비율이 이제 이때부터 정말 절반 이상을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19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남부 지역의 60% 한반도 전체는 40%가 미곡이었어요. 쌀의 생산량이 보리, 조보다 이미 3배나 생산량이 많았어요. 그래서 쌀보다 잡곡이 섭취를 많았다는 근거가 도대체 뭘까?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미국의 소비량은 1930년대에 들어서 급격히 감소해요. 대신에 육류하고 어패류 소비량이 증가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른 식품들을 많이 먹으면서 쌀은 감소를 해도요, 전체적으로 삶의 질은 조금 증대됐을 수도 있어.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동시에 일제 감시대상 인물 카드하고 그 사할린이 억류돼 있었던, 그러니까 당시에는 러일 전쟁 이후에 사할린이 일본 땅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제 1945년 8월 9일에 소련이 대를 선전포고를 해요.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이후에요. 소련이 뒤늦게 일본에 선전포고를 해요. 소련은 그전까지 나치랑만 직접적으로 동부전선에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하고 싸울 틈이 없었거든. 그래서 일본의 선전포고를 1945년 8월이 되어서 했고요. 그래서 그때 함경북도 선봉에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때 선전포고를 하면서요. 소련이 1945년 8월에 사할린을 탈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포들이 지금도 사할린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할린에 억류돼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억류돼 있는 한인 기록물들을 보면요. 그러니까 일제 감시 대상 인물 카드들. 그러니까 그런 일본 땅으로 정말 대박을 먹고 있는 지주층이 아니고서
정말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감시 대상들이나 아니면 그 살리는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1890년대에 출생되는 남성보다 1920년대에 출생된 사람들이 오히려 평균키가 3cm가 줄어들어요. 더못 먹었거든. 감시 대상이면. 감시 대상이면 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이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서 뭐 우리나라 쌀의 퀄리티는 좋아졌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들의 그 생활 수준이 아주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쌀의 퀄리티 자체는 좋아졌고 뭐 다른 뭐 좋은 뭐 음식도 많이 먹어봤겠지만 오히려 더 굶주리고 살았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제가 방송을 여기까지 그 마무리를 할게요. 그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그 제가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오늘 중에 좀 영화를 좀 약간 보러 나갈 생각이 있어가지고 오늘 중에 제가 영화를 보러 나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네. 그 영화를 보러 가도록. 아마 영화는 오늘 보게 되면 나란 말 싸미를 그 도대체 얼마나 많이 왜곡된 내용이 있었는지 그런 걸 제가 아마 볼 계획이라서. 뭐 일단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내일 밤 방송에 제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내일 밤 방송에서 만날게요. 안녕.